코디리브 씨 오랜만에 뵈게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 좋아 보이세요.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반고라고 보시면 저희가 너무 재밌게 그때 예, 후회롭게 뵈서 서로도 잘 아시는 네. 사이인 것 같은데 네. 잘 아십니까? 네. 네. 늘 현장에서 늘 현장에서 현장에서 전우 선생님은 전우들 같은 분들 전우들 김희숙 경감님은 네. 유일한 여성이신데 아, 네. 뭔가 이렇게 모습에서부터도 아, 딱 그렇습니까? 카리스마가 맞아, 예. 있으시면서 제가 한 카리스마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서로 평가하신다면 어떤 스타일인지 이 세 분은 주로 약간 현장에서 자주 보시는 네, 네, 분들이고 네. 저는 좀 실험실에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증거물을 의뢰하면 네. 실험실 안에서 분석하는 네. 쪽이고 제일 고우시네요. 연구실에만 계셔서 제가요? 약간 거치시고 약간 거치시고 고우시고 아니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제가 거칠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하시는 건 듬직하시거든요. 네네. 큰바이오. 큰바이오. 듬직하시죠. 좋은 애호 같진 않은데. 차마 그 말 안 듣겠는데. 근데 저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과학수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과수도 또 있잖아요. 저는 국과수에서 사실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과학수사대에서 따로 하고. 경찰 안에. 헷갈리거든요. 여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범죄장이 벌어지면은 이제 시사요원, 경찰 이제 과학사요원, 네. 시사요원이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점검을 채취를 이제 하고요. 그거를 이제 국과수에 의뢰를 하면 임시근 교수님 전에 이제 국과수에 계셨는데 그 이제 기계를 이렇게 돌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감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건이 해결이 잘 되려면 사건이 일단 잘 보존돼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 요원이 들어가서 처음에 과학수사 감시 활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채취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컵이 있으면 컵을 채취한다든가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를 채취하는데 지문은 국과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아, 네. 지문은 경찰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게 또 달라요? 네. 왜 뉴스를 보면 지문 몇 점 채취해서 국과수에 뭐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예. 네. 지문은 채취도 경찰에서 하고 이게 사실 국과수에서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약간 일이 분업화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서 다 갖다 주시는 거네요. 일을 좀 많이 일거리를 몰아다 주면은 좀 피곤하시겠어요? 많죠.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DNA. 유전자. DNA. 끝도 없이 갖고 오면은 네. 뭐 보람도 느끼시지만 도대체 끝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시고 가긴 가는데 잠만 자고